아니, 거짓말을 할 게 따로 있지.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런 결혼을 납득하겠냐고. 황미아 씨, 혹시 뭐 사고 쳤대? 아니,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신랑이 학교 때 미나 씨 첫사랑이었대요. 회사에 와서 다시 만난 거고. 정말요? 됐다, 첫사랑. 아, 첫사랑이었구나. 황미나 씨 이제 보니 멍청하네. 아니, 그딴 이유로 계급을 깎아먹어? 명문살이 때 4년 학비에 취업 준비한다고 까먹은 돈에 20년간 들인 사교육비까지,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한 자리인데 결혼으로 원금 회수는커녕 원금 손실을 보냐고. 걔 경영학과 나온 거 맞아? 장 팀장, 뭐 결혼이 뭐 사업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얘기는 좀... 사업이지. 남은 반평생의 계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. 미나 씨 봐봐. 계약직 남편 계약 만료되고 딴 직장 찾을 때마다 누구 돈으로 먹고 살 거야? 어? 어? 미나 씨 월급. 그렇다고 지금 그 나이에 정규직 될 것 같아? 그럼 평생 누구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아? 어? 미나 씨 월급. 조심들어야 돼. 여자 하나 잘못 걸리면 이건 한순간에 골로 가는 거야. 뭐 하는 거야? 업무 준비 중이었습니다만. 그런 건 좀 딴 데 가서 하고.